안녕하세요. 네, BN형 김인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BN형에서 코젤코랑 거성 수술을 받은 33살 환자입니다. 원장님한테 진료를 먼저 받았던 거는 코젤코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요. 코젤코 수술을 하고 제가 피부과에도 내원을 했었는데 저는 보톡스 생각으로 갔더니 레이저 리프팅 한 300만 원 견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많이 처졌나 싶었는데 코젤코 경과 보러 갔을 때 원장님도 거상을 말씀하셔서 아 거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수술하게 됐습니다. 20대 때부터 그 콧대가 너무 낮고 콧볼이 약간 뚱뚱한 복코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필러나 하이코 같은 걸 줄곧 받았었는데요. 30살쯤에 마지막으로 수술받을 때는 그쪽에서도 이제 필러가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성형을 하기에는 실리콘 넣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마침 코젤코 방법이 이제 코끝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실리콘이나 외부 재료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어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피부과에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권유받았었다고 하시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톡스 같은 것도 많이 맞아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상담을 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벌초짐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리프팅 레이저 가지고는 조금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심부볼 지방 처짐 같은 것들이 있고 전체적인 피부 처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당겨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하이코 같은 이제 콧대 시술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전에. 네, 그래서 약간 미간이 좀 불룩하고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코젤코를 해서 이제 코끝은 좋아졌는데 이제 콧대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콧대를 살리는 방법이 이마를 올려서 콧대를 또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마 거상을 해서 콧대 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코가 전체적으로 좀 더 또렷하고 예뻐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눈매도 약간 눈꺼풀 피부가 조금 두꺼우시고 지방도 많은 그런 눈꺼풀 피부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눈매도 훨씬 또 시원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눈매를 좀 시원하게 하면서 콧대 까지 좀 더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마 거상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마 거상하고 안면 거상 이렇게 하게 된 거고 하면서 이제 턱 밑에 지방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지방 제거까지 좀 같이 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 수술 전에 보면 눈꺼풀 피부가 조금 두꺼우신 편이고 약간 뭔가 좀 개슴츠레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는 눈이거든요. 이런 눈을 쌍꺼풀을 재수술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쌍꺼풀이 진하게 나오기가 쉽고 눈하고 눈썹 사이 그 간격을 보면은 쌍꺼풀을 크게 만들었을 때 어울리지 않거든요. 쌍꺼풀 따로 노는 느낌? 눈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지금 그 쌍꺼풀을 유지를 하면서 눈썹을 올렸을 때 훨씬 쌍꺼풀도 좀 커지면서 환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쌍꺼풀보다는 이제 이마 거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하이코 시술 같은 걸 많이 해서 미간을 보면 부어있는 느낌? 뚱뚱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마 거상을 하고 나서 보면 콧대가 좀 더 날렵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개 눈꺼풀 피부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마 미간에 이렇게 피부도 물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마 거상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추천드렸고 굉장히 좋은 수술 후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지방이 조금 많은 그리고 아마 깊은 층에 심부볼 지방도 좀 많은 형태의 이제 그런 얼굴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면 거상을 제대로 하면서 심부볼 지방까지 충분히 끌어올려주는 이런 수술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한 미니 리프팅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절개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귀 앞뒤로는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점이라면은 이제 턱 밑 처짐도 조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턱 밑 절개로 지방도 조금 제거하고 안에 근육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좀 더 날씬한 턱라인이 됐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피부가 하얗고 약한 편인데 서양인들처럼 이제 자외선에 좀 쉽게 노출되고 또 노화도 빨리 오는 편이라는 건 제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거상을 해야겠다 뿐 아니라 이제 제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까지 정확하게 내려주시니까 수술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직후에는 안면 거상이면 안면 거상, 뭐 이마 거상이면 이마 거상 이런 식으로 한 분야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풀거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면 거상 이쪽으로 하관 쪽으로는 통증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은 신경선 때문에 약간 울렁거림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이제 수분 섭취만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살짝 있긴 했는데 바로 다음날 괜찮아져서 그랬습니다. 수술 3, 4일 차까지는 이게 원래 내 얼굴로 돌아오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붓기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 7일 차 됐을 때 산책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거를 2시간 정도 했는데 거짓말처럼 저녁이 되면서 붓기가 또 빠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경과 봐주시면서 필요하면 붓기 주사도 놔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차 전으로 많이 또 붓기가 빠졌고 2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노란멍이 많이 차올라서 그거는 이제 약국약 등을 먹고 하니까 또 금방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회복이 빨랐다 이런 느낌? 지금 사진을 보면은 한 달 차 반에 효과는 본 것 같고 3주 차까지는 붓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뭐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났던 적은 없는데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얼굴이 이제 변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 10kg 정도 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랑 그리고 제가 20살 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찜질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이제 얼굴에 안면 거상을 한 직후에는 신경선이 이제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둔해질 수가 있어서 이제 너무 찜질을 계속 해주면 오히려 더 이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시간만큼 준수하고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땐 땡김이 해주고 그리고 산책이나 족욕을 해서라도 혈액순환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에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 수술은 뭐 20대, 30대부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이제 피부 상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시술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끝은 거상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레이저 리프팅을 받는다든지 페이스라인 관리라든지 주름 처짐을 좀 더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 수술 후에 회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치료 잘 따라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계속 관리도 잘 하시고 예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확실한 애프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코젤코 코수술하고 안면 거상, 이마 거상을 같이 받으셨던 실제 환자분 케이스 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 젊은 나이긴 하지만 30대 초반에도 이렇게 처짐이 많고 그다음에 눈매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런 경우에 충분히 안면 거상과 이마 거상을 고려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고 지금 이제 수술 3개월 차인데 보시면은 이제 부기도 거의 빠졌고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BN형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